1번. 양수 A에 대하여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A 위의 점 0,A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두 접선이 X축과 만난다. 일단은 우리 아까 예제 문제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맞죠? 그때 그 BAC라 했으니까 아마 두 직선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루고 있는 각 크기 같은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A니까 Y'은 얼마 돼요? 이거 제곱분해. 얘 미분하면 어차피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2AX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자, 이거에서 이게 기울기인데 그러면 접점을 몰라요. 그럼 접점을 T로 넣으면 T, T제곱 플러스 1분의 A 여기 미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귀찮겠네. 기울기는요 T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2AT가 될 거고요. 직선 구하면요 Y는 T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2AT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 분의 A 요게 직선이네요.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을 B하고 C라 한다며요. 그래서 Y에 0 넣어볼게요. Y 0 넣으면 0은 자 T제곱 플러스 1도 양수니까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다 곱해버릴게요. 곱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AT에 X 플러스 2AT제곱 플러스 A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2ATX는 AT제곱, 3AT제곱 플러스 A가 되고 X는 2AT분의 3AT제곱 플러스 A가 되고 A로 나눠버리면 2T분의 3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 그래프는요 0,A도 지나고 있죠. 맞지? 0,A도 한번 대입할게요. 여기 0,A도 대입, 이거 지금 엑셀표 구하려고 한 거고 0,A도 대입해봅시다. A는 X에 0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A 눈으로 들어가면 이게 AAA 약분이 되죠. 맞죠? 일단 그냥 해봅시다. 0 집어넣으면요 T제곱 플러스 1 전체 제곱분에 마이너스 T 곱하면 2AT 제곱되고요.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1 분의 A가 되고 A 대에 약분 다 하고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곱해버리면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2AT제곱 아니 A 다 약분했으니까 2T제곱에 A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아 이것도 A가 없구나. 이렇게 되나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내가 그냥 한꺼번에 날렸거나 A 약분해서 이거 1로 됐고 그 다음에 분모에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다 곱해버린 거야. 그럼 여기는 T제곱 플러스 1이 제곱됐고 얘는 없어졌고 얘는 하나 남았으니까 곱해줬고 그럼 얘는 T4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1은 3T제곱 플러스 1하고 똑같고요. 이왕하면 T4제곱 마이너스 T제곱은 0이죠. 그럼 t제곱을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t값은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해도 되겠죠. 어차피 두 개 나오니까 지금. 맞죠? 뭐 t는 1하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거고 t가 1일 때 x좌표는요. 이제 넘어가는 거죠. t가 1일 때 x좌표는 뭐가 돼? 1 집어넣으면 2분의 4, 2 되고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x좌표는요? 마이너스 2 되겠네요. 자, 그래프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 아직 정리 안 했죠? 자, 0,A에서 이렇게 끊는데 이게 마이너스 2 나왔고 이렇게 끊는데 2 나왔다 이 말이잖아. 맞죠?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 C라고 한다 했고 이 점을 A라 한다 했고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뭘 구하래? 세타값을 언급했는 거잖아. 맞아요? 예각. 그러면 이각이 세타니까 우리는 뭘로 보면 돼요? 이렇게 기준 나눠서 전체 각에서 요각 빼면 요각이 세타가 되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맞지? 이거에 대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 알지? 이 기울기 뭐였죠? 기울기 안 구했네. 기울기 구합시다. 이 기울기 이제 이거 뭐야 이거 T가 1일 때 기울기 얼만데요? T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분의 얼마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A가? 맞죠? 쌤 지금 하나는 4분의 2A 나오죠? T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하고 2분의 A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양수기 때문에요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고 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A라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써버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꼴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얼마인데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 2분의 A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2분의 A니까요. 1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은 마이너스 A 되네요. 맞죠? 요거 정리하면 4 곱하면 4 마이너스 A 제곱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3분의 4야. 아 마이너스 4A. Sorry. 마이너스 4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4 나누면 3A 넘어오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은 0 A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답은 4 돼야 돼요. 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을 기준으로 양쪽 두 개가 달라요. 그리고 A는 양수이고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하여 FX랑 T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 문제에서 만나는 개수를 함수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많이 나오죠. 자 이때 G0은 2다 이거죠. 그러니까 FX는 T 의 개수를 GT라 했는데 그럼 G0이라는 말은 FX랑 0이랑 만나는 조점이 두 개란 말입니다. 내 말고 이해하나요? 다시 G0은 2라는 말은 T가 0이었단 말이고 FX가 0하고 만나게 되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게 두 개가 돼야 돼 FX가. 맞죠? 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4를 기준으로 약간 밑에서는 교점이 몇 개고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얘의 개수와 차이가 두 개 난다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어떤 4를 기점으로 위에서 만약 위에가 4개면 밑에는 2개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4 빼기 2가 되거든요. 극한으로. 자 일단은 문제 그래프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둘 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똑같은 값 나와야 되고 둘 다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다 했거든요. 맞죠? 그래서 미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F'X는요 미분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 위에 거 미분해버리면 2A의 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빼기 얘 미분하면 2X고 원래 있던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됐나요? 정리합시다. 얘는 분모는 잠깐 똑같이 적어주면 되고요. 분자 2AX 플러스 아니 2AX 제곱 플러스 1 2AX 아니네 쏘리 2AX 플러스 2라고 2AX 플러스 2라고 묶어내버리면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1이 남고요. 여긴 2AX 플러스 1 나갔으니까 X하고 X 플러스 1 한 개 더 남았죠. 이해됩니까? 인수분해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X X 플러스 1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말 이해하나요? 쌤 말 무슨 말인지.
자, 요거 그냥 인수분해 한 겁니다.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2ax 플러스 1, 2ax 플러스 1 하나 내보내면 여기는 이쪽에는 이것만 남고 이쪽에는 x랑 x 플러스 1 남았는 거 곱한 다음에 뺀 거죠 그냥. 자, 정리하면 얘는 2ax 플러스 1, x 자 1-x니까 x 마이너스라고 여기 마이너스 줍시다. 됐나요? 됐죠? a가 양수라는 전제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0 대기하는 값은요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이게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맞불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 fx라는 거는요 일단은 그냥 대충 그리는 겁니다.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놈이야. 맞죠? 3차 함수로 한다. 저 위에 있는 원래 함수. 맞죠? 요런 개형처럼 보인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얘가 지금 뭔데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게 제가 1보다 작은 쪽에서만 이 그래프라 했기 때문에 이 왼쪽은 지워야 돼요. 내 말 이해하나요? 지금 위에 식 하나 가지고 그리고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무슨 말 이해하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2a 나오죠? 맞나요? 0 집어넣으면 a 나오죠? 맞죠? 그리고 이거 초월함수니까 저 뭐야 극한 구해야 되죠? 오른쪽은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합시다.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어차피 2차 2차잖아.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해도 플러스 무한대고 둘 다 2차 2차니까 최고차 한 개수 a로 가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쌤 대충 그리려고 하다 그냥 그려버린 겁니다. 자 왼쪽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가요. 이래 있으면 왼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갑니다. 지금 무슨 말 이해했나요? 다시 천천히 합시다. F 프라임은 미분한 거예요. 내가 그냥 미분만 한 겁니다. 계산은 너가 다시 할 거니까. 미분했더니 2차 함수의 케이스 2차 꼴인데 분자가 이거 0 대기하는 놈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맞불만 나오잖아.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요 시점이 1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가. 맞지? 근데 이 그래프는 1보다 왼쪽만 보고 있다 했거든. 그러니까 1보다 오른쪽이 이 부분 안 봐도 되죠. 근데 극점이라는 건 알죠 지금. 프라임 값은 0 되는 건 알아요 나도. 맞죠? 그러니까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멈춰버린 겁니다. 단 이 내려가는 것도 초월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극한 써버리니까 자극한이 어떻게 나와? 저 마이너스 만들어 보내니까 어떻게 나와? a에 대한 극한값으로 나온다고. 이해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a 나오고 1 집어넣으니까 2a까지 나왔어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래프 여기까지 그렸고요. 두 번째 자 요거를 쌤이 F1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그래프.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는 뭔데? 3차 함수인데요. 자, 이 3차 함수가 미지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BCD 값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뭐야? 여기에 1 집어넣으면 2a 나온다지. 함수 값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0 나온다지. 맞죠? 근데 그렇게 풀어도 조건을 만족을 못합니다. 왜요? 조건 두 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네 개 나오죠. 왜냐하면 1 집어넣으면 2a가 나온다 해버렸기 때문에 1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a. 미분하면 d 하나 없어지지만 문자가 두 개 남잖아.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가냐? 얘를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지금 보니까 왜? g0이 2라는 말은 아까 이 함수 전체 fx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였다 했거든. 맞나요? 이해됩니까? 근데 3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뭐야? 그래프 모양이 이거죠. 아니면 뭐 이러가든가. 맞지? 근데
얘가 미분 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그래프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되든가 순간적으로 0은 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이 지점은 두 그래프 둘 다 맞지. 미분 가능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든가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여기는 올라오고 있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점이 0 되는 지점이 요 점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0 되는 지점이 요 점이면 요렇게 그려질 건데, 지금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든지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얘가 G0이 2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딱 두 개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일단 X축하고 만나도록 내려가긴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내려가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요, 언젠가 다시 올라올롬 때문에 교점이 세 개로 바뀌어 버려요. 맞지? 교점이 딱 두 개가 되려면 얘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려줘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겠지 이 말이야. 이거를 요 3차함수라는 내용하고 G0은 2라는 내용하고를 콜라보 시켜서 찾아야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내가 요 지점의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죠. 임의로 둘게요. 모르지만 확실하게 얘는 1이라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는 것도 알고, K라는 놈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봐봐, 이때 쌤이 잡아줄게요. 이 F2X라는 놈은요, 잘 보세요. 쌤이 지금 설명 개념 같이 가고 있어요. F2X라는 거는요, 1에서 접하고 K에서 미안, 1에서 극간이 0이고 미분값이 0이고 K에서 미분값이 0이거든요. 근데 얘가 X축하고 접하고 있죠. 내가 X축하고 접하고 있으면 무조건 완전제곱식 된다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Fx는요, 최고차항 1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점의 좌표는 모르죠. 이건 1 아니죠. 만약에 쌤 얘는 왜 연락 안, 완전제곱식 아닙니까? 하면 얘가 이 함수는 2a랑 같게 되는 지점 접했다 맞지? 요 지점에서 이거 영립하면요, 요거 이항해가지고 는 0으로 만들어 놓고 쭉 풀면 이때는 x-1의 제곱이 나와요 인수로. 알겠니? 근데 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fx랑 0이랑 잡고 있는 거니까 fx랑 0이랑 잡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언제 k에서 접했다 하니까 얘는 무조건 x-k의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많이 쓴다 맞죠?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p가 1은 아니에요. 1집은 없고 0 나와버리잖아요. 1집은 2에 나와야 되는데. 맞죠? 일단 이런 식까지 정리를 했네요.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미분합시다. 이 미분하면요, 2에 x-k에 x-p 더하기 x-k의 제곱이죠. 맞나요? 자, 요거 정리 계속 할게요. x-k 공통으로 있으니까요, 묶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x-2p 나오고요, 여기는 x-k 하나 나오죠. x-k 묶어 나갔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쁘게 정리하니까 x-k 하나랑 뭐야, 2x, 3x,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k입니까? 맞죠? 이해됐나요? 쌤 정리 잘못했나? 3x,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k잖아. 맞죠? 이렇게 되면 얘는 x-k에다가 요거 x, 막 앞으로 3 나갔다 쳐도 어차피 우리 이거 미분하면 최고차항 3 되는 거니까 3 나갔다 치면 x-3분의 2p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미분했는 값이 0 되는 지점이 그 값이라는 건데, 지금 이 지점에서는 k 집어넣으면 0 나올 거고 3분의 2p 플러스 k 집어넣어도 뭐 나올 거다?
영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 이해하나요? 그러면 얘가 100%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1에서 극값 가지니까. 그래서 아, 이 식은 3분의 2p 플러스 k가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2p 플러스 k 이꼴 얼마다? 3이다가 돼버리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내가 문자를 3개짜리를 지금 2개짜리로 바꿔놓은 거야. 일부러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얘는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2a가 나온다며. 그러면 자, 요거 바꿔놓고 할까? k자리에 k가 지금 얼마예요? 3-2p죠. 분수 만들면 귀찮으니까 쌤 요 식, 최종적인 식 얘는 x 마이너스 3 플러스 2p의 제곱에 x-p가 되거든요. 맞나요? k 요게 지금 3-2p란 말이야. 맞죠? 자, 어차피 내가 문자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1 집어넣으면 2에 나온다며, 아까. 맞나요?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집어넣으면, 에이. 식 많아서 짜증나죠, 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p의 제곱. 곱하기. 1-p의 제곱이 얼마다? 2a이다, 이거죠. 맞죠? 자, 요거 마이너스 2를, 이거 제곱 아니네, 쏘리. 요거 마이너스, 그냥 2만 내보내자. 요거 2 내보내면 얼마 돼요? 4 나가죠, 제곱으로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p-1이 제곱 있죠. 근데 여기 p-1이 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주고 나가면, p-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에, 요렇게 됩니다. 요거 지금 계산되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마이너스 2 플러스 2p랑 1 마이너스 p랑 실제로 안에 것만 보면 2배 차이인데 마이너스 2 차이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2, 마이너스 2를 빼내야 되는데 보기 좋게 p가 앞에 있으면 보기 좋으니까 내가 그냥 2를 빼냈어요. 근데 2를 제곱하고 빼냈으니까 4고 그럼 당연히 p-1의 제곱이 남아있겠죠? 맞죠? 근데 여기는 p-1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1 곱해서 p-1로 붙여줬고 여기도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2a가 된다고. 이해 돼요? 정이 됐나요? 그러면 p-1의 세제곱이 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a입니까? 자, 그래서 p-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a인 거는 찾았고 보세요. 지금 찾았는 거 동그라미 좀 쳐놓자. 헷갈린다. 그 다음에 나 조건 아직 안 써먹었죠? 자, 나 조건 봅시다. 얘는요 t라는 직선하고 이게 f 그래프는 내가 지금 확인했잖아. t라는 직선하고 F하고 4를 기준으로 약간 왼쪽에서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교점이 몇 개 나오고 몰라. 근데 얘 교점은 몇 개 나오는지 모르지만 두 개 차이가 난대. 그러면 특정 지점에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차이 나는 거 봐야 돼요. 봐봐. 그래프가 만약 이게 4라고 치면 요 A가 4라고 쳐봅시다. 그냥 내가 얘로 보통은 접할 때나 끊기는 거나 정근선이나 이런 거잖아. 얘가 4일 리는 없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얘가 4라고 치면 4보다 조금 밑에서는 교점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나오죠? 맞나요? 4보다 조금 위에서는 이게 4라고 쳤을 때 얘기합니다. 이게 4보다 조금 위에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빼버리면 얼마 돼요? 1 돼야 돼요. 그럼 이 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4라고 치면요. 얘보다 조금 밑에 있을 때는요. 교점이 몇 개 나와? 한 개, 두 개, 세 개 나오지만 얘보다 조금 위에 있으면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근데 꺾이는 지점이 보통 정근선 자 요런 시점에 숫자가 바뀌는 거는 정근선이나 뭔데 뭐 접할 때나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4라는 게 확실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쌤 그래프 찾고 먼저 찾았으면 좀 편했는데 그럼 여기 A라고 안 적었을 텐데 일단 그래서 A가 2예요. 그러니까 얘가 2니까 지금 P-1의 세제곱 이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P가 얼마 돼야 돼요? 0 되나요?
이거씩 만져보려고 하면 P가 0 돼야 되죠.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P가 0이면 이게 3이라는 게 나와버려요.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FX식은요 이렇게 바뀌겠죠. 첫 번째 위에 거는요 X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분의 아니 전체 제곱이 아니구나 이거 분의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밑에 식은요 저렇게 안 적을게요. 우리 아까 구해놨으니까 요거거든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걸로 보자. 이걸로 P가 0이었고 K가 3이에요. P가 0이면 K가 3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 X-3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얘는 X가 얼마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1보다 클 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다? F-A와 FA라고 알았는데 A가 지금 2인 걸 알았거든요. A가 2인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F-2는 여기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5 되나요? 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되죠. F2는요 여기에 5,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거 마이너스 1 제곱해도 1이고 이거 2 되죠. 맞나요? 이해돼요? 그럼 두 개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뭐 돼야 돼요? 1번입니까? 3번 X는 0하고 2파이 사이 범위고 FX는 코사인 X 더하기 1이고 이 FX가 Y는 T라는 점에서 만났다. 그런 점에 X좌표를 알파 T 베타 T라고 나왔다. 그때 두 접점에서의 두 접선이 끊겼죠. 그 접선을 끊었는데 Y축과 만난 점을 CD라 했고 CD의 길을 GT라 했다. 자 일단 문제 내용부터 잘 봅시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죠. 코사인 X 플러스 1이라는 건 나왔는데요. 코사인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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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요 얘가 코사인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2가 되고 최소값이 0이 돼 있잖아. 맞나요? 이게 2가 돼 있고 이게 0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축이 여기 있어요. 됐나요?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자 당연히 이 지점은 중간에 1일 거고 요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Y는 T라는 직선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T는 어디인지 몰라요. 쌤이면 보통 뭐 이렇게 그읍시다. 요게 Y는 T인데 Y는 T하고 만나는 요 점을 A 좌표로 하고 요 점을 B라고 하자. 그리고 이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더니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더라 이거지. 맞지? 이때 요 점, Y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을 C라고 하고, 여기에서 쌤이 그래프가 좀 길어지겠네? 이렇게 만나는 점 있으면, 자, 요 점을 우리는 뭐라 하자? D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언급했던 이 C와 D에 대한 이 점의 길이를 우리는 GT라고 하자라고 됐어요. 말 이해했나요? 정리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볼게요. 예로 그린 겁니다. 그래프는 일단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야 돼요? 알파 T가 되겠죠? 요 점의 좌표는요 베타 T가 되는데 우리 코사인의 특징상 보세요.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맞지? 그래서 이 베타 T를 가지고 내가 뭐라 할 수 있다? 2파이 마이너스 알파 T로 놓을 수가 있어요. 베타 T를 2파이 마이너스 알파 T로 놓을 수가 있다고. 그래프를 같이 넘어가야 너가 이해가 편하죠, 원칙은.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기억 F 프라임 나왔죠. 맞죠? 됩니까? 요건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하면 F 프라임 X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 기억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입니까? 맞아요? 자, 계속 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 F 프라임 알파 T 이꼴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T가 돼요. F 프라임 베타 T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사인 데타 t가 되는데 우리가 요걸 찾았죠. 마이너스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알파 t라는 거 맞죠? 그럼 우리 이거 일반각 정리하면 사인 2파이 갔어요. 그리고 다시 빠져버렸거든. 그럼 4 사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 t가 되면서 4 사오면이니까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바뀌어버립니다.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말 이해하나요? 베타 t가 2파이 마이너스 알파 t니까 그냥 베타 알파라 적어줄까요? 어차피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베타가 2파이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맞죠? 베타를 2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만들어버렸고 2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2파이 갔다가 알파 빠져서 4사원면에서는 사인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사인 알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F' 알파 T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고요. F' 베타 T는 플러스 사인 알파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하면 0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미원도 볼게요. 그래서 알파 프라임 t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좌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이거니까 분필 엄청 부러지네. 자 내가 원식이 어떻게 되냐면 f에 알파 t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다? t가 됐다 이거죠. 원래 f에 베타 t를 집어넣었더니 t가 나왔다 이 말이잖아 지금. 맞죠? 좌표 자체가 f라는 함수에 알파 t 집어넣으니까 y가 t 나온 거잖아. 내가 왜 이걸 적었냐면 얘 때문에요. 알파 프라임 t는요 알파 베타가 역함수라는 게 생겨버리죠. t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냥 미분하지. 역함수라 하면 헷갈리면요. 그냥 미분해도 돼요. 미분해볼게요. 미분하면 얼마 되냐면, F' 알파 T 곱하기 속미분하면 알파 프라임 T는 1. 이렇게 되죠. 양변 미분해버리면. 맞나? 그러면, 알파 프라임 T는 얼마 돼요? F' 알파 T분의 1이죠.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내 역함수 관계란 말이 이거예요. 헷갈리면 그냥 바로 미분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요 기억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니 디 순으로 가라 하는 거죠. F' 알파 t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 t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 t가 됩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가볼까요? 베타 프라임 t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미분하면 똑같은 식 나오죠. 여기까지 맞지? 똑같이 나왔으니까 베타 프라임 t는 어떻게 돼? f' 베타 t분의 1이거든요. 근데 f' 베타 t가 아까 뭐였냐면 사인 알파 t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얘는 사인 알파 t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들이 곱하면 뭐 나올까 묻는 거잖아 지금. 요 니은, 요 지금 니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프라임 t랑 베타 프라임 t를 곱하면 마이너스 1한 개 나오고 분모가 사인 제곱 알파 t가 됩니다. 맞죠? 근데 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이너스의 코시컨트 제곱 알파 t죠. 사인의 역수니까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훨씬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역함수가 나와 있어가지고 니들이 문자 적기에 조금 이렇게 헷갈려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맞죠? 원래 이게 y값이 t 나왔다는 말이 이게 역함수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gt라고 적어놓으면 fg가 보통 역함수니까 눈에 보이는데 알파라고 적어놓으면 너가 잘 안 보여서 이해돼요? 그리고 상가감수는 주기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베타 t 대신 2파이-알파 t라는 것만 알면 그냥 단순히 계산 문제예요. 됐나요? 그 다음 디귿 정리할까요? 자 이제 디귿이 gt이기 때문에 이거 좀 귀찮죠.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까지 다 잡아내야 돼. 맞나요? 자 요거요 공간이 없어요. 좀 지울게요. 요거 지워도 됩니까? 그럼 적어보자. 적다가 안되면 지우자. y는 자 이거부터 합니다. 뭐 알파 t부터 해보자. 접선의 방식. 미분함 얼마 돼요? 기울기. 이걸 써먹어야 돼서 쌤이 막 못 지우겠는 거야. f' 알파 t가 이거지. 그럼 기울기잖아, 얘가.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맞지? y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 t거든요. 에 x 알파 t 플러스 t 이렇게 되죠. 맞나요? 이거 y절편 구하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얘 y절편 어떻게 돼요? x에 0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 돼? 플러스 되죠. 맞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알파 t 곱하기 사인 알파 t 플러스 t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이거 몇 번 안 풀어보고 그냥 처음부터 접근하면요 누구나 다 오래 걸릴 문제예요. 자 이거 더 이상 없잖아. 맞죠? 더 이상 구할 거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y절편도 해볼까? 그러면 당연히 y절편이 두 개 나올 거야. 이 공식만 이용한다면 똑같이 여기 베타 t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 뭐 돼요? 베타 t 곱하기 사인 베타 t 더하기 t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y절편이 맞나요? 누가 어차피 이 기울기는요 f에다가 뭐 한 다음에 미분해가 f' 베타 t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 t고 맞나? 이게 마이너스 사인 베타 t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얘랑 얘랑 곱해서 베타 t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베타 t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 t 남고 단 나는 베타 t 대신 아까 바꿔주기로 했잖아. 베타 t가 아까 뭐였어요? 2파이 마이너스 알파 t였거든요. 곱하기 사인 베타 t는요. 사인 베타 t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 t예요.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알파 t가 될 거고 더하기 t가 됩니다. 맞죠? 이제 말해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죠. 요거 두 개 차죠, 차. 그게 GT잖아. 그럼 얘에서 빼버리겠다고. 맞죠? 자, 이거 뭐, 이거 밑에 거 이거 지울게요. 요거는. 별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대입하는 문제 같으니까. 자, 빼버리면 GT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에서 빼는데요. 공통 잘 잡아보세요. T는 없어집니다. 이미 끝난 거야. 그럼 무시해도 되고요. 얘에서 얘 이 덩어리에서 이 덩어리 빼는 건데 이 덩어리에서 이 덩어리 빼는 건데요. 자 사인 알파 t로 묶어서 빼버릴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 t가 될 거고 묶으면 여기는 지금 뭐 남아요? 알파 t 남고요. 빼기 여기 마이너스 살아남았고 맞죠?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남았으니까 뭐가 돼요? 요거 빼버리면 이거 플러스가 될 거고 2파이 마이너스 알파 t가 돼요. 그러면 알파 t 없어지고요. 얘는 2파이 곱하기 얼마? 사인 알파 t가 됩니다. 됐나요? 문제에서 g' 그렇잖아. 이거 미분하라는 거죠. 그럼 얘 미분합시다.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G' t는 어떻게 돼?
얘 미분하면 자 2파이 무시하자. 얘 미분하면 코사인 되죠. 맞지? 그 대신에 이게 속미분입니다. 자 미분하면 얼마 돼요? 코사인 알파 t 곱하기 알파 프라임 t 맞나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거 미분하면 알파 프라임,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2파이도 있죠 지금 앞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네. 자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코사인 알파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프라임 2분의 1 곱하기 2파이란 말이고, 자 결론은 얘가 2분의 1일 때 말이야 지금.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여기 2분의 1이 나온다. 여기 요 2분의 1이 나올 때 요 지점이 지금 이때의 알파 t가 되겠죠. 알파 2분의 1. 맞죠? 그러면 얘가 2분의 1 되는 점 잡아보자고. 얘가 2분의 1 되는 점은 코사인 x가 얼만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 3, 4, 5면에 있는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파이고 얘가 3분의 4파예요. 단 얘를 보고 우리는 뭘로 불러? 알파 2분의 1. 얘는 베타 2분의 1이라고 부르겠죠? 맞나요? 어차피 다 했어. 우리는 다 알파로 찾았으니까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얼만데 이거? 3분의 2파이죠. 얘가 얘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고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곱하기 얘 알파 프라임 2분의 1인데 아까 알파 프라임 또 어디 있었어요? 알파 프라임 얘죠 얘. 맞죠? 그럼 여기에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알파 2분의 1이 금방 얼마였다? 3분의 2파이였잖아. 그럼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 돼야 돼? 2분의 루트 3이죠. 맞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죠. 맞나? 역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2파이. 자, 다 끝났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졌고요. 이거 약분하면 2도 없어지고요. 그럼 루트 3분의 2파이 나오죠. 그러면 3분의 2 루트 3파이 나오겠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내가 이 문제는요, 지금 천천히 풀었어요. 천천히 풀었는데 그래프도 처음에 그려주면서 풀었고, 그래서 다시 언급은 안 하는데 내용은 아세요. 단순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헷갈렸던 거는 역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앞으로 생각해놔. y값이 t로 나왔다? 그러면 역함수에 관한 문제예요. 알겠죠? 그 정도 개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숫자 집어넣어서 푸는 거지 공간이 부족했는 거 빼고는 어려운 건 없었어요. 됐나요?